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10월 8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채팅방 무료 회원 포트폴리오 분석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주님도 오시고. 자, 저는 닥터케이는 세심한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고 싶고, 이왕 도움 드리는 김에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힘들어 하실 분들한테 도움 드리고자 하는 방송이니까 제가 여건이 되면 합니다. 자, 남양톡은 남광톡은 22,000원. 자, 22,000원이면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고, 여기를 잘 지키고 있네. 일단 자, 메모 잘 하세요. 여기가 깨지면 문제가 됩니다. 19,300원. 여기 깨지면 문제가 되고, 여기 올라타면 본전권까지 갈 수 있어요. 23,500원 정도로 수익권으로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장 상황 보고 이거는 홀딩, 이건 홀딩. 그 대신 여기 깨지면 청산. 이해되시죠? 19,000원 정도 깨지면, 여기 깨지면 밑으로 확 쳐지거든요. 그거 깨지면 청산. 반등 나와서 강하게 올라치고 가면 그때 다시 문의. 위에서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면 홀딩. 그 다음에 이렇게 삐리삐리 흔들리면서 밀린다 싶으면 던지세요. 플러스 아닙니까? 다 던지고 다 안 던지고는 이때까지 배운 거로 실천. 오케이? 오스카님도 들어오셨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면 굳이 다 던질 필요 없고요. 자, 여기 막 은봉 떨어지기 시작 한 절반 정도 던졌다가 밑으로 확 쳐지면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우량주로 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루스 바이오팜. 이거는 16,025원. 야, 깨졌네.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이거 안 던지고 뭐 했습니까? 여기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15,000원 여기 튕겨 내려옵니까? 올라갑니까? 여기 튕겨 내려온 자리에요. 그죠? 저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여기 이전이었나? 여기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16,000원까지 갔잖아요. 여기 이전이었다. 1번. 여기였다. 1번. 그 이후로 본전권까지 갔는데 그냥 지켜만 봤다. 1번. 지켜보면 안 돼요. 강하게 갔는데 밀리고 그 다음날 밀리면 바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자, 이거 여기 못 지키면 던지세요. 13,000원 못 지키면 던져야 됩니다. 올라가 봤자 여기 튕겨 내려와요. 15,000원 여기 깨면 던지고, 15,000원 가도 던지고, 일부 던졌 여기 이후라고요. 자, 여기서 거의 다 던져야지. 15,000원에 15,000원에 밀리거든요. 그 다음날 이렇게 떨어지면 다 던져야 돼요. 안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박살났어요. 이것도 반등할 때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45,600원 여기네. 45,600원. 내 옛날에 여기로 알고 있는데 물 탔습니까? 물 탔으면 혼납니다. 물 탄 자리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에서 봤잖아요. 여기서 약간 본전 비슷했는데, 저 머리 좋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본전 비슷했어. 약간 플러스인가. 근데 여기 가격이 여기란 거 물 탔다는 거잖아. 여기서 물 탔나? 하, 여기서 물 탔었네. 조금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최근에 별로 뭐 장이 별로여서 그만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7%. 삼성전자 45,600원이니까 본전권까지 갈 수 있어 보이네. 이건 조금 여유있게 한번 지켜봅시다. 여기 44,000원 안 깰 가능성 높거든요. 자, 여기 올라가 튕겨 내려오면 절반 정도 던지고 다시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여기를 강하게 못 뛰넘어가면 일단 조금 챙기세요. 마이너스 건 아니잖아, 그죠?
조금 챙겼다가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시고. 우선 그런 전략인데, 외국인 매도가 많아요. 외국인 매도 많으면 여기를 지킬 가능성 좀 있긴 한데, 그죠? 만약에 여기 깨지면 좀 곤란해요. 여기 확실한 지지선이 돼야 돼요. 44,000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자, 다른 분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놓으십시오. 셀트리온. 289,000원. 본전권이잖아. 그죠? 강하게 이건 안 던지면 안 된다 이야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만큼 여기 주가가 좀 그래도 괜찮은 위치에 있어서 그래요. 일단 홀딩. 몇 주 안 된다 그랬으니까. 쳐졌을 때 반등 넣으면 추가도, 만약에 닥터케이가 얘기하면 추가도 가능합니다. 현금 딱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량주는 비교적 버틸 만한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EMW는 거래 정지라니까 거래 풀리면 잽싸게 알아서 던지시고 미련 두지 마세요. 랩지노믹스. 이거 11,800원. 와, 여기잖아요. 이거 본전 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밑에 추가로 더 떨어지면 이거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던지지. 이런데 저항 아닙니까? 저항 만원. 이것도 거래정지입니까? 아니죠. 거래정지 아니네. 던져야죠. 던졌으면 더 안 빠졌잖아. 이런 데서 던졌으면 더 안 빠졌잖아요. 1300원이나 더 빠졌네. 그럼 안 돼요. 10% 더 빠졌잖아. 거의 16,000원이니까 8-9% 더 빠졌네. 11,800원이니까 10% 빠졌네. 잠깐만요. 다시 제가 헷갈렸는가 봅니다. 11,800원. 어쨌든 그죠? 여기서 던져야지.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요? 너 못 올라가요. 이 처지면 여기서는 버텨보는지 몰라도 이 음봉 떨어지는 순간 던져야 돼요. 일부 말고 다 던져야지. 왜 일부는 들고 있습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다 던져야 돼. 다 추가 하락 안 맞잖아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잡주가 많잖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기관도 손도 못 대는 종목이에요. 대고 싶어도 손 못 대는 여력, 그러니까 기준이 안 되면 손을 못 대요. 기관이. 일부 말고 다 던지세요. 밑으로 처지면 다 던지고 반등 나와도 여기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면 던져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화 ST. 야, 가지고 있는 게 플러스가 하나도 없잖아. 11,400원. 야, 이것도 이거 뛰어넘어야 되잖아. 이것도 며칠 전인 것 같으면 여기인 건 아닙니까? 이 던져야지. 뭐 했습니까? 이거 전에 내가 설명했죠. 맞다 아니다. 요래 됐을 때 설명했다 아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는 괜찮았다고 내가 느낌이 드는 거 보니까 한 이 정도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맞다 아니다. 맞으면 1번. 이 정도에서 이거 바캉스 때문에 바카스 그 지주사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도 괜찮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맞죠? 맞으면 1번. 아, 오늘 애들 어디 놀러 많이 갔나 싸요? 그것 3분의 2만 던졌다고? 이런 건 다 던져야 돼요. 왜 3분의 2만 던집니까? 다 던져야지. 또 박살 나잖아. 이거 3분의 2 던졌으면 여기서 다 던져야 돼. 다. 이런 거 어떤 모양이다? LG 생활건강 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이 대박 깨지면 음봉이 뭐라고요? 매도가 이겼다고요. 미련 가지면 안 돼요. 미련 가지면 못 올라오잖아. 못 올라와. 여기 못 올라오잖아. 못 올라온다니까요. 이것도 처지면 다 던지세요. 다.
이거 뚫고 올라오기 안 쉬워 보입니다. 현재는 뚫고 올라와도 여기가 저항이에요. 10만 8천 정도 저항이에요. 저항. 장도 개판인데 플러스 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재량 휴업 단기라서 분할이 듣고 있다고. 아. 세율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손편지 손으로 적은 거예요. 와, 그게 손으로 적은 건 진짜 대단하다. 딴 게 아니라 프린트한 건지 손으로 적은 건지 분간이 잘 안 돼요. 너무 꼼꼼한 글씨체라서. 손으로 적었다 1번 안에 글씨 적었다고요? 와, 글자 너무 잘 적는다. 그러면 내가 놀랬어요 진짜 글자. 성격 나오네. 성격 남편 좀 피곤하겠다. 너무 꼼꼼해가지고 뭐 양말 예를 들어서 똑바로 안 벗어놓으면 혼 연락이 내죠. 번호 안 봐도 뻔하다.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하고는 좀 관계없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가 이렇게 지진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깨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좋다 안 좋다? 위에 있는 게 좋다 1번. 아니야, 밑에 있는 게 좋다 2번. 오던 게 좋아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주가 모양이 이러한 트렌드를 가도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고, 위에 트렌드에서 놀 수 있다고 공부했죠. 그럼 일요일날 쳐져버리면 올라갈 때 여기 저항이라고요. 10만 5천원 잘 가도 뭐가 크게 좋은 게 있어서 유로 푹 가겠습니까? 현재 시장이 안 좋은데. 그죠? 잘 가려면 이걸 안 깨야 된다니까. 이게 장대 뭐 안 깨지고 적당히 밀렸다 다시 잽싸게 반등해서 여기 위에서 놀아야 수익권을 갈 수 있는데 이게 푹 깨졌다 그러면 여기에 장권을 바뀐 겁니다. 10만 5천원 본전 가기 힘듭니다. 제가 당장 생각하기에는 밑으로 처지면 더 작살나는 거고요. 그래서 처지면 다 던지고요. 올라와도 여기 10만 5천원 정도 와도 그 위로 올라가기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장대 양봉 이렇게 딱 돌파하면 홀딩, 여기 인근에서 장대 양봉 돌파하면 홀딩, 그렇지 않고 가가 막 대박 밀려버리면 이렇게 대박 음봉으로 밀리죠. 무조건 다 던지세요. 침 묻힌 번진다. 우리 약간 번진데 이때 조금 침 흘렸어 혹시? 아 미치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이 표현 진짜 이상한데 죽은 애 뭐 만지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우리 엄마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저한테 설득시킬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놈 뭐 만지면 돌아오냐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뒤열합니까? 이거 트렌드 깨지면 안 됐었고 깨진 순간 여기가 일종의 넥라인이에요. 넥라인 여기 20일 그럼 올라오면 20일에 저항받아요. 그래서 조건 달았다 아닙니까?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이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튕겨 내려오면 피시피시 한다고요. 그러면 별로예요. 오히려 여차하면 밑으로 탁 깨지면 골치 아파요. 이게 코스피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자, 이렇게 하면 종목 상담 본인 거 다 했어요. 미련 부리지 말고요. 없는 돈이라 생각하세요. 날라간 거. 그래 해야 빨리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새 출발. 빠진 거 들고 있으면 괜히 기분만 찝찝하고 야, 자신감만 떨어져요. 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겠나? 얼마가 깨졌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다 조져버리고 그 돈 딱 들고 있으세요. 들고 있다가 시장 딱 돌았을 때 딱 들어가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하세요. 미친 듯이. 그래 해야 대응을 잘해요. 제가 24시간 옆에서 못 있잖아요. 24시간까지 필요 없겠습니다만 장 내내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자신감 찾아야 돼요. 조금씩 먹어가면서 자신감 회복해내야 트라우마도 없어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 트라우마 있거든요. 조금만 빠지면 어쩔 줄 몰라 해요. 저한테 태클 건다는 게 아니라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어느 정도 느껴져요. 왜? 돈을 좀 손실이 생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버틸 만한 자리인데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불안해하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똑바로 매매가 안 됩니다. 버텨야 될 때 버텨줘야 많이 먹든 깨지든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게 홀딩이거든. 홀딩. 지금 여기 정도는 홀딩할 만해. 그러니까 여기 사서 여기서 던지고 잘하자 했는데 여기는 홀딩할 만한 권역이라고. 요 처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홀딩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면 던져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쫓아가면 되는데 못 쫓아가면 올라간 거 다 놓치고 내려갈 때는 손해든 손해대로 미련 때문에 못 버리고 하면 먹는 거 못 먹고 손해는 더 많이 보고 이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전부 다 출석 체크를 겸해서 7번 눌러보세요. 네가 어떻게 그리 잘 아는데 내가 경험한 것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거나 검증을 해본 것만 다 이야기한다고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심리 상태를 잘 알아요. 제가 대박 깨지 보기도 하고 대박 먹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하루에 200%도 먹어보고 한 달에 300% 먹어보기도 하고 다 박살도 내 1분에 절반 반토막 나보기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옵션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한 걸 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만 봤느냐? 아니에요. 수익 난 거 토해도 봤다니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억이 본전인데 까져가지고 1억 됐어. 1억 가지고 4억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그럼 2억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에 트레이딩 하다 1억을 토해냈어요. 그러면 아 1억 벌었네. 기분 좋네. 이 생각 들 줄 알아요? 기분 개떡같다니까요. 1억밖에 안 남았을 때보다 더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심리. 주식이 얼마나 심리하고 연관성 있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론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해요. 경제학 박사나 이런 애들 다 전부 떼돈 벌어가지고 재벌 돼 있지. 안 돼요. 잘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신감 가지십시오. 자신감 가지고 그럴 때수록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기준을.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일단 주식 생초 탈출 팁 그거 미친 듯이 돌려보세요. 나머지는 일단 나중에 천천히 진도 조금씩 나가고 주식 기초 강의에 있는 거는 그거를 몸에 완전 자동으로 배일 때까지 해보세요. 그렇게 그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서 던져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여기에서 던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다 2번. 그 주식 기초 강의에 의하면 팁에 의하면 이걸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1번 아니다 버티도 되겠네 2번 던져야 돼. 왠지 아세요? 여기서 이만큼 정도의 목표치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치 어느 정도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올라온 폭이 7일인가 8일인가 나왔고 스트레이트 10몇 프로 올랐는데 대형 우량주가 10몇 프로 오르면 조정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절반 이상 던져야 돼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 아닙니까? 3. 근데 이런 데서 안 던지고 본인들이 안 던졌다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안 던지고 다 토해내고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몰라서 못 하는 수도 있거든요. 몰라서. 그리고 이런 데서 막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장반등에만 메롱하고 올라가면 사람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길 딱 표현하면 딱 맞아요. 야 이거 버텼어. 와 이걸 안 던지는 것도 진짜 이상한 거예요. 10%나 빠지는데 중장기고 뭐시고 간에 옆에 원래 다른 말 나올 뻔했다. 중장기고 뭐시고 간에 던져야 돼요. 10%나 빠지는데 왜 들고 있습니까? 그 다음 올라간다고 해도 빠져요. 야 이러면 몇 프로 빠진 줄 아십니까? 돈 10만원 빠졌어요. 돈 10만원 40만원 25% 빠졌어요. 25% 오래나 걸렸습니까? 고점에서 37만원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작살난 겁니다. 작살난 25% 1억 샀다 칩시다. 2,500만 날라간 겁니다. 2,500만은. 그럼 팔잖아요. 뭣도 모르고 여기 지지권인데 올라갑니다. 우와 짜증나네 하거든요. 그래서 또 패스합니다. 자 이런때 또 싸보여도 또 살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밑으로 착살나요. 그죠? 자 던지고 여기서 던지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몇 번 그러고 나면 이제 주식 안 한다고 소리 나오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한두 달 있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신고가를 갔네. 몇백 프로가 올랐네.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기서 삽니다. 야, 그래, 씨.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래, 주식 중장기야. 내가 여기서 안 던졌으면, 야, 브루스 아니야. 내가 중장기로 가야 돼. 단타는 성공 못한 댔어. 하고 딱 버팁니다. 버팁니다. 이제 빠져도. 아이고, 다음에, 이 옛날 봐봐. 올라왔잖아. 올라왔거든. 안 던져, 이제. 안 던져. 원위치 되고 다 올라갈 거야. 월드컵까지 가면 100만 간다는데, 버텨. 100만 가기, 벌 100만 갑니까? 보이십니까? 작살 나는 거예요, 작살. 작살 납니다. 그런 심리가 있다니까요. 손절 못하게 만듭니다. 엇박자 타기 시작하면. 왜? 던지고 나니까 올라가거든. 안 던집니다. 안 던집니다. 작살 나요, 이렇게. 여기 인근에서 털릴지도 몰라요. 왜? 엄청 빠졌거든. 아, 이제 손절해야 되겠다. 올라가고 막 그래요. 바닥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 빠질 만큼 빠지고 난 다음에 던지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럼 성공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미친 듯이 해야 돼요. 틈날 때 잠깐 한다고요? No. 그러면 1년에 정기 적금, 정기 예금 이자보다 조금 높은 1년에 한 3% 수익만 내세요. 그럼 돼요. 1년 3% 수익 내려면 주식할 사람 있겠습니까? 애개개 하죠. 1년 가보세요. 마이너스 나있지. 3% 수익 나있을 것 같습니까? 3% 우습잖아요. 1년 뒤에 보시라니까 플러스 나있는가? 마이너스 나있어. 마이너스. 공부한 데서는 작살나요. 작살나. 생초보 탈출기 말고요. 그거는 1시간짜리잖아요. 그거 말고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좀 달라요. 생초보 탈출기 보시는 것 같더라. 안 그래도 보니까. 그죠? 한꺼번에 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 주식 기초 강의 맨 처음엔 제가 그거 먼저 시작해서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1시간씩 끌고 이러면 좀 그렇고 주식 기초에 대한 걸 다지 나가는 한 10분짜리 강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든 게 주식 기초 강의입니다. 그래서 보기도 부담 없고 내용을 사전처럼 찾아가기 좋아요. 전고점 전저점에 샀던데 그게 뭐지? 이러면 찾아가기 쉽다고요. 그 찾아가면 딱 10분짜리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피보나치 피보나치 하던데 뭐지? 찾아가면 보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순차적으로 1회부터 보시고 162회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 이전에 조금이라도 팁 얻으라고 주식 생초보 탈출 팁이라는 폴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면 팁 1, 2, 3, 4, 5, 6, 7, 8, 9, 10 딱 있고 요약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진도는 주식 기초 강의 1부터 쫙쫙쫙 봐나가십시오. 그럼 돼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 보면요. 막 접목시켜 놨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 모르면. 야, 오스카님은 그냥 바로 초대할게요. 공부 열심히 할 거죠? 공부 열심히 하겠다. 확인해 주시고 메일 남기십시오. 지금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댓글에다가 메일 남기세요. 공부 안 하면 강퇴당합니다. 왜? 무료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안되니까. 유료는 강퇴하기 쉽지 않잖아요. 무료입니다. 강퇴 아주 잘할 수 있거든요. 왜?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돼요. 삽질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른 분 전부 다 이제 강하게 할 거예요.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잘 안 따라오시는 것 같아. 메이킹님도 들어오세요. 메이킹님도 들어오세요.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겠다. 확인하시고 그거 남겨주세요. 메일 남겨주세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그냥 2만원에 파세요 3만원에 사세요 이렇게 안하니까 뭐 때문에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하나하니까 한 종목 가지고 30분 설명해준 방송이 자리 있습니까? 없어요. 별의별 거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석가가 이야기해주니까 공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네, 찾아 빨리 찾으세요. 아니면 새로 만들든가. 지금 시간 있어요. 대빵 나갔거든요.
여러분, 편지 보내라는데 왜안 보내세요? 저 좋자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좋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펴놓을 수 있는 게 넘버원이 없어요. 제가 넘버2예요. 넘버원 있으면 이렇게 펴놓고 못한다니까요. 펴놓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된다니까요. 도움되면 뭐 어떻게 된다? 여러분 돈 벌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매킹님, 됐습니다. 제가 보입니다. 자, 매일 적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 정말 성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명 때문에 방송 열었다니까요. 오기 누님, 한명 때문에 얼마나 가슴 탈까, 속 쓰릴까, 너무나 끙끙 앓고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아서 여는 겁니다. 저는 한 명을 위해서라도 합니다. 저는 한 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중해요. 정말입니다. 얄팍한 생각 따윈 없어요. 1년 8개월 가까이 오는데 얄팍한 거 보셨습니까? 얄팍한 거 없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해요. 돈은 나중에 벌면 돼요. 지금도 벌고 있지만 벌면 돼요. 알아서.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비밀번호 날렸습니다. 들어왔으면 들어왔다 이야기해 주시고,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보면 말풍선 있습니다. 말풍선. 두 번째, 거기에 오픈 채팅방 검색 들어가서 닥터케이 치십시오. 그럼 주식 방송은 닥터케이 TV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오는 입장 코드 좀 전에 날렸으니까 그 입장하시고, 입장하셔서는 간단한 소개 남겨주시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간단한 소개 거기에 남겨주시고, 긴 소개, 나이, 성함, 그 다음에 사는 곳,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전공, 투자금 규모, 흘러온 스토리, 이거를 메일로 좀 적어 주십시오. 그래야 더잘 케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스카 님도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자, 오숙가님 어떻게 하는지 다 들었죠? 지금 메일 보냅니다. 좀 이따 방송 끝나고 한 3시, 방송 끝나고 들으세요. 오늘 할 것도 없어요. 오늘 장중이라도 상관없어. 오늘 안 합니다. 아무것도. 왜? 패스예요, 패스. 그것도 정확했어요. 자, 볼까요? 시장 가는 척 해도 잘못 가요. 잘못 가고. 자, 이것도 코스닥도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쳐졌고. 이것도 가는 척 해놨고 다시 밀렸어요. 못 가요. 가기 힘듭니다. 가봤자예요. 패스입니다. 패스. 이번 주말까지는 그냥 쳐다볼 거예요. 쳐다봐. 목요일까지는 쳐다볼 겁니다. 에이, 올라가면 풀로 가면 기다리면 되죠. 다시 밀릴 거거든요. 다시 올라갈 그 타이밍 노릴 건데 달라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소탐 대실. 소탐 대실이에요. 소탐 대실. 특급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짧게 딱 손절하고 아니면 짧게 딱 먹고 바로 나올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제 방송 듣겠습니까? 혼자서 잘하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외국인 1760억으로 코스피 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해요. 자, 세 볼까요? 5천억, 1조, 1조 6천억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매도세 때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잠깐 붙잡아 놨다고. 룰루랄라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선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고 있어요. 그죠? 아까 여기 코스 바이오 이게 좀 강했잖아요. 또 비실비실해요. 그죠? 여차하면 밀립니다. 신라젠 이런 거 꼭대기 사지 마라 그랬어. 분명히
작살났어요. 사자마자. 여기서 들어가가 이것만 먹고 잘 빠져나올 자신 있다고요? 그럼 하세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잘해낼 사람. 작살나요. 작살나. 꼭대기 사지 마라는 게 방송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최고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꼭대기에서 사는 거. 그것이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거 밑에서 완전 바닥 끼고 있는데 초고수의 최저점에서 한번 잡아보려는 거 그거 욕심이에요. 잘 못 갑니다. 이런 데서 막 살라는 거 있잖아요. 욕심이에요. 이리 가서 그렇지. 잘 못 가요. 원래는 비리비리비리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메일은 둘 다 보냈어요. 두 분 다 메일은 보냈어요. 두 분 다 나중에 메일 찾아가지고 들어오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찾아 들어오십시오. 메모하세요. 다시 혹시나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오스카님 메모하세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3개 있는데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 딱 누르면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쪽에서 닥터K 치고요. 주식방송은 닥터K TV 입장 딱 하시고요. 입장하려면 코드 넣으라 할 겁니다. 그 코드를 메일을 보냈어요. 그 메일 넣고 입장하셔서 자, 두 분 다 입장하셔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거 남겨주십시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라고 남겨주시고 나머지 짧은 소개는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긴 소개는 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왜? 가족이 되는 거니까 호구조사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나중에 들어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본인 얼굴 본인 인적사항 다 어느정도 오픈해놨어요. 얼굴을 왜 공개하라 하냐면 매일 쳐다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진짜 친밀감 느껴집니다.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얼굴에 자신이 없다 하시면 최대한 사진 모든 어플 다 동원해서 최고 멋있게 올리면 돼요. 상관없어요. 입장하셨네. 자, 우리 채팅방 인원들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물론 개별 종목 물린 분도 계시긴 한데 그거 말고 공식적으로 만약에 리딩 똑같이 해서 만약에 다 그걸 했다 마음 편하잖아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장이 폭락이 나든 말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나쁜 생각 말고 좀 더 폭락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들어갈 거니까 더 폭락하면 세일할 세일 그 기간 이용할 거니까. 어떤 세일? 여기 있는 놈들 여기 중간에 있는 놈들 이거 보세요. 안 빠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만큼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집중적으로 팰 겁니다. 여기 있는 거 딱 고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보합이에요. 보합. 이렇게 장이 흔들리는데 이거 시장이 안 좋아서 빠져나왔지 나중에 시장 한번 흔들려가지고 이 밑에 처지잖아요. 무조건 줄 담을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위에 있는 거 딱 여기 한 10종목 이내 여기 딱 집중하세요. 여러분들도 저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엄청나게 부담가는 이 방송인데 솔직히 하나도 부담 안 돼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퍼센테이지를 아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길 확률이 있고 이런 거 퍼센테이지를 아니까 무리수만 안 띄우면 크게 안 깨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핵폭탄 하나 맞는 거 빼고는. 그래서 나중에 저 혹시나 여러분들 좀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책임 안에서 하는 거고
아니다 싶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끊어내면 큰 손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뭐 오늘 조선주 착살나네. 자, 착살나는데 땡큐입니다. 자, 눌려서 여기 12만 5천원이나 오면 땡큐 할 겁니다. 땡큐. 야, 스트레이트를 밀린 거 보세요. 이거 더 땡큐. 일단 이거 이거 29,000원대 오면 이거 땡큐로 바뀌었습니다. 대우조선해요. 지우야 있냐?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누가 지우는 생각 아 시간 나는 대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업 분석할 것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채팅방에 우리 채팅방에는 회계 전문가도 있거든요. 누가 남길 겁니까? 빨리 남겨주세요. 적극적인 걸 원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 적을 시간 없어요. 놀이던 거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놀이던 거 조선주 잡아야 돼요. 많이 밀리면 많이 밀릴수록 땡큐입니다. 28,000까지 밀릴지 모르겠는데 시장 급락 두 번 나와가지고 푹 깨지면 땡큐하고 딱 받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태양아 거기 말고 우리 채팅방에 됐고 세일이 아휴 이렇게 좀 우리 분담이 됐어요. 혼자 살면 뭐네요. 제가 힘들어서. 그리고 또 더 잘하는 부분 있는 사람은 더 잘하는 부분한테 맡깁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방에 삼성전자 분석 좀 해주세요. 리포터 숙제 이러면 딱 날라옵니다. 차 안에 매출 비중은 어떻고 분사된다 해봤자 100명 인원 빠져나간 겁니다. 그거 극비가 아니라 그냥 그런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사에 반하는 그런 행동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사람 가장 잘 알아요. 등등등등 퀄리티 있어요. 퀄리티 있습니다. SK텔레콤 이거 잡아야 되는데 26만원대 딱 내려오면 잡을 겁니다. 이거 그리고 LGU+ 이것도 잡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먼저 떨어지는 거 잡을 겁니다. 비슷하니까 어차피. 자, LGU+는 드론 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다. 드론이 앞으로 대세거든요. 5G 망 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얼핏 봤어요. 외국인 싹소리 합니다. 싹소리 팔 생각이 없어. 통신주 완전 대박이 여기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눌려만 주라고 이런 것들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눌려만 주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 곡소리 나는데 우리는 딱 돈 들고 딱 기다리면서 눌리목 주라고 안 오면 그뿐 못 벌었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장난 아니에요. 못 벌었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 대신 깨지면 어떡하는데 달라들었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관심 있게 바랬잖아요. 안 빠져요. 안 빠져. 부럽습니다. 플러스 그렇게 시장 박살나도 여기 아래꼬리 땡기는 거 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빠졌다가 아래꼬리 계속 땡기잖아요. 이거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거 위로 갈 폼입니다. 적어도 이 19만원 이상 갈 폼이네. 딱 보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버티질 못해요. 여기 있는 거 치고 플러스 난 것도 있잖아요. 여기 플러스 난 게 있다고 시장이 그렇게 개판인데 좋은 것만 뽑아놔서 그렇다니까요. 왜 좋은 거? 기관 외국인 저거 평균 단가도 있고 저거가 띄우고 싶은 종목만 내가 숟가락 하나 탁 꼽았기 때문에 같이 잘 안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다. 7번 왜 잘 안 죽는다? 기관에 외국인 띄우려고 사 들어가는 것만 제가 딱 알아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안 빠져요. 그렇게 하셔야 잘하는 거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방송 마칠 겁니다. 그게 다 핵심 팁이에요. 핵심 팁. 자, 추세가 괜찮은지 체크하고 지지장이 어딘지 보고 추세선 꺼보고 그 다음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이거 본다고요. 이거
수급. 아, 외국인 들어왔네? 괜찮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 이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아, 시장. 시장이 괜찮은가? 맨 먼저 봐야 된다고요. 여기 이런 때도 샀어요. 이런 때도 샀어요. 왜?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 수급 진짜 중요해요. 이런 부위인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지금 안 사요. 왜 안 사는 줄 아십니까? 처질 차리기도 처질 차리지 마. 외국인이 개 패듯이 패고 있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다음에 사놓을 때도 외국인 플러스 안 나면 살 것 같아요? 안 사요. 외국인 마이너스면 절대 안 삽니다. 외국인 플러스 들어온 날 살 겁니다. 안 삽니다. 절대 안 사요. 무슨 기법? 다 적어보세요.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우스갯소리로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기억도 잘 나죠? 숟가락 꼽을 때 버들버들 고슬고슬 새밥 찔 때 넣어야지. 밥통 엎고 장사한 데가 밥 다 씌가지고 엎어 던지는데 밥 달라면 빰때 맞아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걱으로. 아시죠? 그거 주워 먹으려면 잘못하면 입에 곰팡이 펴요. 세율 절대 먹으면 안 돼. 싫어하잖아. 그런 거 비린내 나고 더러운 거 싫어하잖아. 곰팡이 핀다? 절단 난다. 예쁜 얼굴. 세율 뭐가 곰팡이 피는 거라고? SK하이닉스 이런 거 작살날 때 이럴 때 사면 안 돼. 왜? 개패듯이 폈어. 여기 개패듯이 그 밑에 곰팡이 피는데 밥 주워 먹었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뽀드락 지나지. 잘못했지? 그러고 카페 24 미리 눈치채야 돼. 어느 순간 이렇게 쳐지는 순간 여기서 던져야 돼. 원래 여기서 끝장났거든. 여기도 하면 안 돼요. 우리 잠깐 들어간 사람이 있던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쳐진 거 다 보이는데 쳐진 거 들어가 봤자거든. 여기서 던지라 그랬잖아. 그 다음날이었지. 여기서 던지라 그랬잖아요. 왜? 여기 가봤자 위에 곡 쳐지면 작살 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 박살, 개박살. 스트레이트로 4일 그냥 얼마 빠진지 봅시다. 15만 2천원에서 4만원 빠졌네. 우와, 30% 빠졌네. 30% 가까이, 20몇 프로. 고맙지? 돈 꼽아준 거 말고 이런 거 안 팔아가 작살 날 거 막아준 것도 돈 벌어준 거라고요, 여러분들. 맞잖아. 틀렸습니까? 그거 팔고 들어간 걸로 먹잖아. 그러면 이중으로 먹은 거야. 이중으로 좋은 주식으로 들어가 먹었잖아요. 하이닉스하고 던지고 이중으로 먹은 거라니까. 안 깨지고 먹고 양빵 죽이네. 효성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던지고 나니까 박살났다며. 효성 뭐였더라? 효성 뭐더라? 기억 안 나네. 효성화학? 효성화학. 그러니까 그런 걸 머리에 줬네. 옆에서 이야기해주네. 효성화학이라고. 공부는 뭐든 뭐든지 안 하면서 공부만 하면 잘할 건데 어디서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박살났네. 어느 정도 정해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갈놈과 안 갈놈 어느 정도 정해지가 있다고. 이것도 쑥 죽었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나마 괜찮다니까. 개박살 안 나잖아. 이거 바이오메드는 괜찮다 그랬지 않습니까? 깨져서 그렇지. 시장 대비하면 잘 안 깨진 거예요. 시장 대비가 깨진 건 보여줄 거야. 이어서 개박살 났어요. 좋다 그랬습니까? 던져야 된다 했어, 여기서.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막 방송할 때 바이오메드 이런 건 뭐 괜찮네요. 그런데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할 겁니다 이랬지. 이거 개박살 난다 했습니까? 안 죽잖아 그게. 이제는 몰라요. 이제는 시장이 안 좋으면 이제는 처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나죠. 주가의 흐름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했어. 시작 그러면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번도 못 쉬어봤어요. 이제는 쉴랍니다. 이제는 쉰다고요. 왜?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제 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저는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야간에 해외 선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수를 또 받은 겁니다. 제가 뭐 가지고 있고 하면 제 마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아시겠죠? 자, 거의 뭐 우리 가족들 위주지만 혹시 또 나중에 녹방 볼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 방송 시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수시로 방송하고요. 퀄리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료 방송이라고 어리게 보면 안 돼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퀄리티 있다고 자신감 있고요. 최강 방송 한다고 자신감 있으니까 주위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이용해서 트위터 이용해 가지고 지인들한테 날리십시오. 무료 방송 있는데 들을만하다 생각하시면 들을만할걸요.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싫어요 하고 좋아요 숫자하고 비슷하고 하면 짜증나서 못해요 제가. 좋아요 누르는 법 모르시면 잘 살펴보시면 나옵니다. 실시간 방송 들을 때 채팅 꽃표 해버리면 좋아요 누르는 난 있고 다시 중간에 실시간 채팅 누르면 다시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지 않습니까? 목에 핏대 올려가면서 방송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옆에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 하시면 저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하루에 5천원 벌거든요. 방송 한 6시간 하는데 스킵하면 안 돼요. 옆에서 경이가 웃어요. 내가 또 말한다 이러면서. 그 말은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애드립입니다. 자, 스킵 누르시면 안 돼요. 손이 가더라도 참으세요. 아시겠죠? 열중 슛! 하고 딱 참아주십시오. 자, 시장 박살나도 우리는 이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 판단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